안녕 여러분, 플레르입니다. 네오 사이킹 냥코 뭔지 알죠? 에이리언에 정말 가장 필요한 캐릭터입니다. 얘를 오늘 진화를 해보려고 해요. 진화가 되면 이제 이동속도 대폭 상승해 체력과 공격도 상승합니다. 진화! 머리 날리는 거 진짜 너무 웃기지 않아요? 데빌 사이킹 냥코. 힙해. 멋있어, 멋있어. 머리를 휘날리며 우리 에일리언들 많이 처치해주길 바라며. 아, 그리고 고양이 서치도 좋다고 해가지고 제가 열심히 잘 키워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가봐야 되겠죠. 이제 확인을 해봅시다. 오, 뭐야? 날아가잖아? 원래는 걸어갔던 애가 이제 날아가네요. 어머, 역시 사이킥이다. 이건 무조건이지. 오, 잠깐만. 근데 벌써 밀림? 안 돼. 진짜 사이킥 없어서는 안될 존재예요. 마법을 걸어줘, 사이킥. 얘 진짜 뽑고 싶었는데. 원래 에일리언에 제가 되게 취약한 캐릭터들밖에 없었는데. 정말 사이킥이 생기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번엔 서치를 안 갖고 왔는데 서치까지 하면 생각보다 되게 빨리 낄수 있더라고. 에일리언 대양으로만 딱 데리고 오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어후. 원래 저 개구리 처음 봤을 때저 개구리 맞냐? 처음 봤을 때 진짜 당황스러웠었는데. 한방 컷으로 끝났어가지고 맨날. 정말 에일리언은 너무 힘들다, 답이 없다, 어렵다 이랬는데, 정말 사이킥으로 저의 삶의 질이 달라졌습니다. 오, 근데 진짜 많다, 깨구리들. 다들 언제 죽어? 오, 뭐야, 밀렸잖아. 이제 그만 들어갈 때가 되었어, 얘들아. 사이킥 열심히 쌓아주고. 이야, 그래도 멋있다, 저 마법 거는 거. 여러분이 보기에는 제가 정말 진화를 금방금방 하는 것 같지만 사실 평소에 계달에 진짜 열심히 모으고 있어요. 언제 쓸지 모르니까. 그리고 아직 진화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정말. 어떡하지? 제가 욕심이 많아서요. 이제 진화 많이 시킬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냥코 정말 정말 열심히 해볼게요. 근데 나 진짜 빨리 성장하지 않았어? 장족의 발전이라고. 왠지 알아요? 맨날 하기 때문이지. 이건 찐이다. 아, 이 게임에 요즘 너무 빠진 것 같아. 어떡하지? 빠르게 끝내자, 고룡아. 우리 고룡이 딜은 한 4만쯤 되거든요? 성부, 성부. 오케이. 빰빠밤. 요렇게 깼습니다. 에일리언을 잡고 싶다면 사이킥 필수입니다, 여러분. 꼭 뽑으시길 바라고요. 꼭 진화시키길 바랄게요. 여기까지 플레이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Thank you.